저 되게 오랜만에 영상 켜는데 머리를 잘랐어. 머리 자르고 이거는 패딩을 샀어요. 엄마랑 가서 힘들게 산 패딩을 샀고 머리를 앞머리 이렇게 잘랐는데 일단은 정말 큰 시험 하나를 저한테 큰 시험 하나를 준비 중이고 준비도 그래서 공부를 똑바로 해야겠구나. 그리고 유럽 여행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갔다가 공차 알바를 하고 싶어요. 공차를 알바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동유럽이나 터키 쪽을 가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 키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웠어. 이 세상에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요즘에는 또 제가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이 또 많아지고 약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는 또 항상 매일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정말 행복해야 하면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게 많아서 혼자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었죠. 나대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꼭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그냥 하기도 많이 했어요. 하기도 많이 했고. 그거는 또 아실 텐데. 그리고 또제 마음을 표현을 이렇게 잘 못하는 성격이었고. 그랬었죠. 그랬고. 조명을 한번 켜볼. 그랬는데, 암튼 뭐 여러 가지 그랬었고, 근데 결국에는 그냥 진짜 이게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나눔을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잘 못하고 있지만 진짜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큰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나도 뭔가 나누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생각만 하면 안 되지만 그랬었고 사실 진짜 또 유튜브를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을 또 했거든요. 했는데 그냥 오늘은 진짜 또 다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일단 쭉 하긴 할것 같아요. 하긴 할것 같고 뭐 좀 정말 사실 저는 앞으로가 겁나거든요. 근데 뭔가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왠지 모르는 자신감도 생기고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의욕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진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뭔가 감사합니다. 영상을 또 봐주시고 이런 말은 또 처음 해보는데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은 건 아니고 뭐 남기고 싶으면 남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상하게 저는 59kg가 되었어요. 뭘 먹어서 59kg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도 56kg였는데 점점점 이렇게 59kg까지 찌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사실 제가 체중계가 없었다면 잘못 느끼는 것 같기도 했고 어쨌든 필라테스도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이제 국시를 합격하게 되면 주짓수를 또 같이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도 뭔가 배우고 싶은 거는 참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랬고 약간 요즘에는 좀 곱창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요. 곱창은 어떤, 대체 어떠한 그런 걸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이제 이 머리를 24살에 또 다시 한번 단발을 한번 더 해볼까 이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할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냥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또 아마 단발하면 이제 앞머리는 일단 계속 기를 생각인데 뭐 그렇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